원년 멤버 빠져도 오히려 인기 떡상 중인 SNL의 대표 여배우 탑3를 알아보자. 첫째, 윤가희. 이름 윤가희, 본명 정유연. 2000년생 부산 동구 출신으로 2023년 SNL 시즌4에 합류하여 현재 2024년 SNL 시즌5까지 함께하고 있다. 학창시절에는 대학 내일 표지 모델에도 발탁돼 귀여운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닥터 차정숙, 악귀, 다음 소희 등 굵직한 작품에도 출연하였으나 현재까지의 대표작은 SNL이라 할 수 있겠다. 가끔은 귀엽고 가끔은 예쁜 독특한 미모가 매력으로 손꼽히며 인스타 사진으로 만나는 윤가희는 남녀 시청자 모두 환장하게 만드는 매력을 발산한다. 둘째, 김하영. 이름 김하영, 나이 1994년생 웹드라마 짧은 대본에서 영화 역할로 엄청난 활약을 했었다. 코미디부터 멜로까지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며 이미 유튜브에서는 꽤 유명세를 얻었던 배우지만 2022년 SNL 시즌3에 합류하고 이른바 맑은 눈의 광인의 직장인 역할을 맡아 주연영과 엄청난 케미를 보여주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코미디 연기에 정점을 찍게 되고, 최근에는 SNL 호스트 임시완 편에서 임시완의 고백을 받는 2000년대 고딩으로 나와 당시 싸이월드 감성을 제대로 표현하며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셋째, 지혜은. 이름 지혜은, 나이 1994년생 주연영이 없는 현재 이수지와 함께 SNL을 대표하는 출연자로 손꼽히고 있다. SNL 시즌3에 합류하자마자 마라탕웨이, 대가리 꽃밭 캐릭터로 호평을 받았고, 이후 초롱이 여친 컨셉으로 인기에 정점을 찍었다. 171cm의 장신의 예쁜 외모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나사빠진 연기를 잘하며 애교 부릴 때의 쇠소리는 지혜은의 최고의 무기로 손꼽히고 있다. SNL 꽁트뿐만 아니라 라디오, 예능 등에서도 엉뚱하고 뻔뻔한 매력을 보여줘 엄청난 팬덤을 형상하고 있는 편이고, 2024년 3월부터는 배성재의 텐 라디오 고정 게스트로 발탁돼 공중파 라디오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